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앞에 두고 상당히 무서워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큰 군대를 앞두고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무서워하기만 했을 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먼저 제사를 드려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의 숨겨져 있던 깊은 마음이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궁지에 몰릴 때 진짜 자기를 알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궁지에 몰릴 때알수 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믿던 사람이었죠. 제사가 끝나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울을 꾸짖습니다. 이제는 뭐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으니 사울도 이제 전의가 상실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요나단을 성령으로 감동케 하셨습니다. 그 600명이 싸울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단한 명, 요나단과 또 그에게 영향을 받은 병기된 자가 홀로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셨습니다. 서로서로 지금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서로 싸우면서 이제 큰 혼란이 있는 것을 사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16절을 보니까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한 1.5km 떨어진 지역에서 큰 혼란이 있으니까 파수꾼이 보고 알립니다. 보십시오.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집니다. 사울이 아, 그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긴 났구나. 누가 지금 허락받지 않고 나가서 특공대처럼 지금 싸우고 있구나. 이것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누가 나갔는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있던 그가 군대는 점호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출 누가 나갔고, 외방 누가 나갔고, 누가 지금 아프고, 누가 지금 근무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심하다 때마다 모이기만 하면 점호를 하는데, 그제서야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인원을 셉니다. 17절을 보세요. 사울이 그제서야 뭐 나갈 놈은 나가고, 오면 와라.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에 있다가 그제서야 인원을 셉니다.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 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아, 내 아들이 지금 저기서 싸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왕이기 이전에 아들이라면, 우리 아들내미가 지금 다치면 안될 텐데. 빨리 일어나. 지금 도와주러 가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파수꾼이 본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혼돈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아들도 거기 있고 빨리 일어나서 도우러 가야 되는데 사무엘은 완전히 타이밍을 못 맞추는 사람으로 유명, 사울은 지금 타이밍을 못 맞추는 사람으로 유명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때를 못 맞춰요. 기다릴 때와 자기가 나서야 될 때를 전혀 못 맞춥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볼 때도 놓치고 또 지금은 나가야 되는데 18절을 보세요. 그제서야 제사장을 부르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그리고 19절을 보세요. 사울이 제사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지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19절 후반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지금 뭡니까? 늦게라도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주님 나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왠지 좀 이기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집어쳐라 집어쳐 빨리 나가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변덕스럽고 일관성도 없으며 끈기도 없는 사울의 모습. 늦게라도 물어봤으면 끝장을 봐야 되는데 빨리 나가야 될것 같으니까 예배드리는 것도 탁 그만둬 버리게 하고 방금 전까지는 자기가 나서서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었던 사울이 마음대로 예배를 통제합니다. 물어보려면 좀 일찍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일관성도 없어요. 뭐 하나 해야지 이렇게 원칙을 정했는데 끝까지 정한 적도 지켜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주님, 저는 사울과 같습니다. 일이 탁 치면은 두려워할 줄은 아는데 사울처럼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울과 같습니다. 지금 아들이 저기서 싸우고 있으면 빨리 일어나서 행동해야 되는데 저는 행동할 때와 물어볼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와 아주 상반된 태도가 있어요. 주님, 원래 저는 옛날부터 잘해왔어요. 옛날엔 뜻한 대로 잘 실천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못해요. 요즘 가끔 실패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사울이요, 실패한 왕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도와주소서.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배를 집어치우게 한 사울이 20절을 보세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식입니다. 여호수아와 모세가 광야에서 싸울 때도 그들의 힘으로 이긴 것은 몇 번 안 되고 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긴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입니다. 기드온도 어땠습니까? 기드온도 300용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미디안 연합군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여기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십자군입니다. 십자군은 이른바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한다는 목적으로 무력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선량한 민간인들, 이슬람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발목까지, 무릎까지 피가 찼다 그래요. 잘못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 방식의 전쟁은 자체로 붕괴하게 그냥 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가 칼을 빼들었을지 모르지만 자체로 붕괴하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자와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단과 사이비에 속한 무리들을 우리가 무력으로 대항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마치 사도 바울의 선생님 가말리엘의 그 원리처럼 그들이 잘못되었으면 스스로 붕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어두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전쟁은 뭐예요? 서로 싸우다가 그냥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악에 빠진 자들과 싸우느라고 힘 빼지 말고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이라 하는 말은 아주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조센징 이렇게 나쁜 말 하는 것처럼, 비하하는 말처럼 히브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히브리 사람과 반대되는 말이 22절에 나와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저 노예놈들, 저 옛날에 피라미드 만드느라고 벽돌이나 굽던 노예놈들 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노예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즉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용병으로 지금 대신 싸우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니까 그들이 돌이켜,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니까 잡혔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은 감히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징용돼서 석탄을 캐고 광산을 채취하던 사람들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도망가려고 하면 한 놈 잡아가지고 죽일 듯이 때리면 그 많던 사람이 절대 도망갈 용기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 주시니까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이제는 나 블레셋 사람의 포로 아니야, 난 나의 정체성을 찾겠어, 그래서 칼날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와요? 자연인, 성령을 떠난 일반적인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이런 용기를 기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만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 10월 30일이에요. 그저 무명의 수도사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일 때는 또 자기가 믿는 바대로 교황을 공격하고 이건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외칠 때는 그 100년 전 후수처럼 화형당할 지금 각오를 하는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 앞에서 저는 성경과 양심의 근거에서 절대로 이 성경의 교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둘은 똑바로 뜨고 얘기할 때는 지금 당장 끌려가서 화형당할 지금 각오를 하는 거라고요. 그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독립운동가들 대부분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3.1운동 때 만세를 불렀던 여인들이 일본에게 취조를 당합니다. 일본 군인들에게. 막 옷을 벗기려고 그러니까, 그치? 수치심을 주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뭔데 내 몸에 손을 대느냐. 너희들이 보고 싶으면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내 옷을 벗겠다. 둘은 똑바로 뜨고 한 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박관준 장로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안희숙 여사랑 함께 이제 일본 국회에 잠입해 들어갔어요. 왜요? 그때 일본 국회에서 이제 제국의 이름으로 신사가 우리 일본의 공식 종교다, 이것을 선포하려고 딱 국회가 모였다고요. 근데 일본 사람처럼 가장에서 들어가가지고 회의가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래서 성명서를 확 던졌습니다. 바로 잡혔죠. 다 일본 사람이고 다 헌병인데 그 도쿄 한복판에서 어떻게 너희들은 회개해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두렵지 않느냐.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박관준 장로님, 안희숙 여사님, 죽으면 죽을 것이다. 뭐 하는 거예요? 춥디 추운 평양형무소에서 안희숙 여사와 주길준 목사님이 서로 자기들만이 아는 언어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하죠. 22절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산에 숨어가지고 사울에게 모집됐던 3천명 중에 2,400명 도망갔다 그랬죠. 그 주변의 사람들도 지금 사태가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지금 또 질 게 뻔하니까 산지에 딱 숨어가지고 도망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용기를 내서 산에서 내려와서 같이 싸웠다는 것이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의 베다엔을 지나니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10년, 20년 해서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이 한번 만지시고 감동 주시고 부흥 주시면 단 며칠 만에 이루어지고 단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지고 용기 없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과거에는 교회에 들락날락만 했던 사람들이 새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일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날을 꿈꿉니다. 겁쟁이들이 용사가 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웃음으로 충만해지고 찬양으로 충만해지고 옛날에는 두려워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가급적 숨기고 싶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러운 내 남편, 자랑스러운 내 친구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들 우리는 그날을 꿈꾸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할 땐 이런 일들이 없어요. 다 숨어 지내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요나단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소극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하며 변덕이 심한 사울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울과 똑같아요. 주님, 하나님의 성령 없이 나는 변덕스럽고 일관성도 없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며 기다릴 줄도 모르고 때도 파악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요나단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뿐만 아니라 숨어있던 사람, 산지에 숨어있던 사람, 이
블레셋에게 잡혀가지고 용병 노릇하는 사람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 끼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박관윤 장로님처럼, 안희순 여사님처럼, 일본 군인에게 잡혀가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용감했던 우리 선배들처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오늘도 그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입니다. 반세기 동안 독재자의 폭정으로 고통당하던 리비아의 새로운 의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이 아닌 공의로 다스려지는 민주적인 의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본 말씀 붙들고 또 리비아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울이 아닌 요나단의 모습을 갖게 하셔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비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야유회를 위해 소풍을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날씨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지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해놓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단과 사울의 대조적인 태도를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돌아봅니다. 숨기에 급급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타이밍도 잘 못 맞추는 사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토해놓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게으름 하나님 앞에 토해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창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분연히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다른 이들도 용기있게 일으키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스스로의 힘으로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오늘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되 용기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활력 있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비아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폭정을 고하고 새로운 의회가 세워지오니 주님 민주적인 의회가 참 안정적인 자리를 잡아서 그 나라에도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교회가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붙들어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주님 주일 야유회 소풍을 위해